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들고 계시고 평당가는 46,200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종목인데 그런데 최근에 실리콘텍의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고점 한번 찍고 나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잘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금요일장 중국 상장 기업들 올라가고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면서 화장품 종목들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니까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장 오른 상승폭을 오늘 다 빼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이 실리콘투입니다. 오늘 낙폭이 좀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7%대 약간 밀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화장품 쪽이 요즘에 보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중국 쪽에 기반이 있는 대형주들 반등이 나왔었고 뭐 오늘 좀 쉬더라도 이런 이제 실리콘투라든가 뭐 미국 쪽에 새롭게 진출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쉬는 분위기였는데 그 와중에도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견조하게 옆으로 이제 흐르는 정도로 기관 조정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화장품 관련해가지고는 상반기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당분간은 이제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박스권 매매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옆으로 횡보한 지가 한 3개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한 두어 달은 더 옆으로 횡보를 해야만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그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러면은 중기적으로 들고 있으면은 새롭게 그러면 신고가를 낼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미국 쪽에 진출하려면 실리콘투를 통하지 않고 진출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돼요. 새롭게 신생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 정도로 이제 플랫폼이 단단하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쪽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다른 나라들 남미 쪽까지도 지금 실리콘투가 확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 또 동남아 쪽도 지금 실리콘투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이제는 실리콘투에 입혀질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기적으로 들고 가신다면은 신고가를 한번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내시겠다 하시려면은 지금 사신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거기가 저항대예요. 딱 46,000원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저항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 대응을 하시려면은 다시 본주가까지 오게 되면은 오히려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매수는 4만원 밑에서 하는 걸로 그런 방식의 박스권 매매를 단기적으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중기적으로 나는 들고 가보겠다. 6개월 이상 들고 가겠다 하신다면은 뭐 한 4만원까지 빠진다면은 한 10% 정도 더 잡아가지고 쭉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기냐 중기냐에 따라가지고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로는 46,000원 정도 뭐 저항대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투에 대해서는 단기로 보느냐 중장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로 보신다면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46,000원 제시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